염소 애미가 새끼는 저기 뭐 구덩이에 빠져서 뭐 움직이는 게 보이고, 이게 세 마리가 우리 담에 얘도 내 저기 뿔로 박으려고 그러네. 저기 엄마한테 발로 지 새끼 구해주라고 그러나 봐요. 알았어, 알았어. 지 새끼가 저기 있다고 지금. 이리 와. 아이고, 얘좀 봐라. 아이고, 참. 이게 저리 가. 왜 이렇게 공격을 하니? 아야씨! 얘좀 봐, 이거. 얘가 지 애미인가 봐요. 이리 와!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아유, 참. 내가 낯을 올렸구나. 이 뭐, 염소가요. 에휴. 이건 암놈인데. 순놈인가? 순놈 새끼가 이렇게 컸나? 이거 암놈인데. 저기 밑으로 빠져 있네요. 네, 낯이 어디로 가 빠졌나? 저기 암놈이 저 엉겅퀴에 걸려 있고 새끼가 엉겅퀴에 걸려 있는데 구해주란 소린데 낯을 내가 어디다 뒀는데? 낯을 풀숲에다 던져서 내가 잊어버렸어요. 어디다 뒀냐? 풀이 있으니까 낯을 어디다 뒀는데 그게 보이질 않네. 에이, 니들 때문에 그랬잖아. 너 한번 이렇게 한번. 아이고, 또 여기를 박으려고 이렇게 그런 거야. 박아. 어, 지도. 카메라를 박아요? 박아? 얘 뿔뿔을 박아야 되는 거 봐요. 또 이거 카메라를 씹으려고요. 또 씹으려고요. 이불 갖다 대는 거야. 아, 어디로 내 낯을 가져왔는데, 낯이 어디 없네. 잊어버렸네. 아, 어디로 갔지? 아, 여기다 뒀네. 남편한테 와서 저 새끼랑 다 갖다가 구해서 저 우리 요다 저기 울타리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지금 나무 땅으로 내려가기 직전이에요. 울타리에서 건져야 되겠어요. 저 위에도 지금 염소들이 울고, 이게 해가 지니까 들어갈 시간이 되니까 염소들이 우는데, 새끼가 이게 체인을 안 감아 놓으니까, 풀어 놓으니까 저 밑에 가시 나무 밑으로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근데 지 애미가 울잖아요. 새끼가 빠졌다고. 여기는 저번 겨울에는 범똥을 심었던 자리예요. 여기서 쑥도 캐고. 여기는 마늘 양파 했던 자리고. 벌써 다른 작물이 심어져 있죠. 고구마를 심었어요. 고구마 심고, 이쪽은 이제 앞으로 뭐 무배추를 심든지 김장모를 심든지, 안 그러면 이제 또 저쪽으로 범똥을 심어야 될 거예요. 겨울에 이제 염소들 먹이로 범똥이 최고죠.